yourself. I'm praying that suits you well. Come on back inside to me. She says she gave me all she could. Love me better than she showed. Now I find it hard to leave. I know it's hard, but it's so수 있거든요. 네, 이제 무대가 그때는 맨 앞줄에 분명히 머리가 가득했던 것 같은데 이제 또 비어있는 걸 보니까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. 무대에 있으면 그런 게 있거든요. 제가 오늘 하는 콘서트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공연이라서 제가 이제 준비를 또 열심히 해봤는데요. 앞에 공연도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?
있어요? 네. 특히 제가 같이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도 검색을 하고 왔는데 롤링픽 되신 은종님도 노래할 때 너무 매력 있으시고 특히 제 앞타임에 있는 최고은 씨도 너무 그 일어서서 노래하시는 그 느낌이 되게 매력이 있으셔서 제가 예전에 기타를 치면서 노래할 때 상상했던 그림이 약간 최고은 씨 느낌이라 같은 무대에 서서 너무 기쁜 공연인 것 같아요. 네, 첫 곡으로는 제가 작년에 서늘할 때 아니군요. 한여름에 발매했던 네 그쵸 커피 엔딩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렸어요. 네 오늘 이어서 제가 준비한 곡들 몇 개 어머나 보여드릴게요. 예.
중에서 제가 샌리스트를 이것저것 짜다가 제가 그 앨범을 낸 지 작년에 내고 올해 아직 아무것도 안 냈어요.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무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가까운 날에 정규 앨범이 발매될 예정이에요. 네, 정말 축하할 일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오늘 샌리스트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정말 제 공연을 오늘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? 네, 네, 손 몇 분 들어주셨어요. 네, 다행인 게 사실 샌리스트가 저를 몇 번 보신 분들은 아, 저것도 해! 막 이럴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드디어 제가 가까운 날에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되면 이 샌리스트가 아마 확 뒤집어질 거예요.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 세트로 공연을 하는 게 거의 마지막은 아닌데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멋진 곡 준비하고 있고 또 저의 진정성을 저의 이야기를 담은 곡을 낼 예정이니까 언젠가 나오면 나왔군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언제 나오는지는 사실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한 달 안에는 만나보실 수 있다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래도 한 달 안에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을 거예요 아마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네, 다음으로 곡을 또 들려드릴게요. 방금 들으셨던 곡은 멍하니라는 곡이었고요.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날 사랑하기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해주는 류준상이라고 합니다. 네,
들려드릴 건데요. 먼저 곡을 들려드리고 곡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먼저 곡을 들려드릴게요. 아파했던 그때처럼
슬픔마저 쌓여버린 하얀 겨울도 봄이 오면 꽃이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작년에 학교라는 드라마의 OST로 수록이 되었던 Going Home, 집에 가자라는 곡이었어요. 제가 이 곡을 연달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면서 생각한 멘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 드디어 여러분 이제 봄이 왔어요. 막 벚꽃도 엄청 흐드러지게 막 있고 오늘 롤링을 입고 계단 걸어내려오실 때 벚꽃 잎이 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보셨나요? 네, 저는 그걸 봤는데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! 이러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미세먼지 대박 그리고 그죠? 와 그리고 또 뭐야 엄청 추워요! 그래서 아 이게 봄이야 봄이라고 왜냐면 가사에 봄이 오면 꽃이 피듯 이게 있거든요. 봄이 왔긴 왔는데 꽃이 피긴 폈는데 이 가사를 하, 제가 공연 소개할 때도 그 저의 그 계정 SNS 계정에 여러분 4월의 첫 금요일에 공연을 해요. 따뜻할 거예요. 오늘 추워서 네 이걸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원래 성격이 그 무대에서 분위기를 잡는 성격이 아닌데. 공연을 이렇게 제가 곡 순서를 짠 게 지금까지는 약간 좀 이렇게 얌전한 탈인이고요. 이제부터는 조금씩 제 모습이 드러날랑 말랑 할 거예요.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제가 쓴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두가게 신사라는 곡인데 제가 앞에는 곡 설명을 이제 적당히 했는데 이거는 제 성격이 좀 드러난 곡이라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구두가게를 이제 동네에 생겼다고 상상을 하고 쓴 곡이에요. 그 안에 있는 점원이 새로 왔는데 너무 멋있어서 흘끔흘끔 그 동네에 있는 구두가게를 자꾸 보게 된다. 그래서 그 가게에 들어가요. 결국 그 소녀가. 근데 들어가서 이제 구두를 신어보려고 신발을 벗잖아요. 근데 내 발에서 발냄새 나면 어떡하지? 그렇게 해가지고 가사에도
보여주면 두려울까 좋지 않은 나의 향기가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. 제 성격이 좀 있는 가사인데요. 구독가 계신 다 들려드릴게요. 사실 인원수가 지금 적고 좀 한가해서 박수나 이런 분위기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사실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대로 막 박수 치시는 것도 그냥 즐기시는 방법인 것 같다고 네, 혼자 그냥 주목을 봤어요. 네, 구독가 계신 다 들려드릴게요. 숨어서 이렇게 방패처럼 더 보여? 앞보? 안 봐도 돼? 오 멋있어! 오, 무대에서 처음으로 이런 반응 아 사실 제가 안에 옷도 예쁘다 그랬는데 왜 또 입고 했지? 그것도 벗어 벗고해 내가 그거 예쁘다 그랬잖아 예, 아, 예, 예, 준상이가요 어제 합주할 때 안에 티셔츠를 그래서 이틀째 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, 저 때문에. 왜냐면 기타가 초록색인데 옷에 여기 마크도 초록색이더라고요. 그래서 예뻐서 입으라 했는데 내가 너무 괜한 걸 시키나? 네. 그래서 저도 사실 옷을 협찬받았어요. 그래서 이게 브랜드 언급해도 되나? 보시카크라는 브랜드인데요. 네. 되게 좋아하는 제 브랜드 스페인의
브랜드인데 스페인은 맥주도 맛있고 옷도 예쁘고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이제 제 커버곡을 준비했어요. 제가 공연할 때 커버를 준비를 잘 안 하는데 혹시 여러분 뿜뿜이란 거 아세요? 이렇게 하나? 네. 할 줄 알아? 아 그죠. 네. 저도 춤은 이렇게 모모랜드님들이 너무 예쁘고 귀엽고 그죠? 그래서 제가 감히 그 노래와 그 또 외국 곡 중에 여러분 혹시 하바나라는 노래 아세요? 네. 그 노래가 엄청 세련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걸 섞어봤어요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오늘 커버로 들려드리고 싶었고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약간 도와주시면 좋을 만한 부분이 있어요. 살짝 배워볼까요? 네, 별거 아니고요. 랑데뷰 그리고 뭐 맘데루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뿜뿜은 아시죠 여러분 노래? 네, 모르셔도 지금부터 아시면 되니까 이게 설레요 너와 나의 랑데뷰 랑데뷰 요 좋아 이런 거 해줘야 돼. 이런 거 해줘 꼭 해줘.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. 원 투 쓰리 설레요 너와 나의 랑데뷰 좋아요. 이 적은 인원에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귀가 찢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맘대로를 해볼게요. 내 맘을 줬다 놨다 맘대로 맘대로 요 좋아. 이걸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.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. 저 가사 좀 보면서 해도 되나요? 네 잠시만요. 이것만 올려서 가야지. 네 네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. 이거 같이 하는 거 제가 짠 거라서 이거 안 해주시면 제 멘탈이 이제 날아갈 수도 있어요. 오케이.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. 것 같아 자꾸만
근데 사실 제 커버를 준비한 건 제 노래를 사실 많이 아는 분들이 막 제가 히트를 친 가수가 아직은 아니다 보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. 그래서 좀 이렇게 커버를 하면 여러분들이 반응도 좀 이렇게 있으실 것 같고 해서 하나 넣어봤고요. 사실 오늘 소규모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오늘 되게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제가 공연의 그 흐름을 말씀을 좀 덜 드렸는데 이게 마지막 곡이거든요. 그래서 시간이 좀 생각보다 빨리 가고 제가 생각했던 런타임이 맞는 것 같아요, 비슷하게. 제가 그 공연이 없지만 가까운 날에 그 여러분 요즘 토크 콘서트 강연 같은 거 많이 좀 좋은 게 많잖아요. 그래서 그 무슨 지식형연이라는 행사를 제가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대학교에서 하는 건데 아무나 오실 수 있거든요. 신청하시면 입장도 무료고 공연도 이렇게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는 이렇게 일석이조의 멋진 행사가 있는데 마침 그때 제가 저희 회사에 피터 한 씨라고 K-POP 스타 출신일 거예요.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잘못 말하면 안 되는데 피터 한 씨 맞는 거 맞죠 여러분? 네,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네, 그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신데 저희 나라랑 오스트리아랑 혼혈인 분이 계신데 피터 한 씨가 이제 고정 게스트로 가시고 저는 또 가끔 제가 있는 행사가 있으니까 탈인 검색하면 제가 이제 5월 스케줄을 곧 블로그에 올릴 거거든요. 그래서 혹시 참고하시고 입장도 다 무료라고 하니까 네, 보러 오세요 여러분. 네, 마지막 곡이고요. 가장 최근에 발매한 곡입니다. 아주 칭찬해라는 곡인데요. 이 노래는 사실 율동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율동을 다 가르쳐드리기에는 너무 좀 과한 설정인 것 같아서 좀 반만 가르쳐드릴 건데 프랭크 해줄 수 있어? 너무 놓고 있었지. 아, 이 연습은 안 했거든요. 그러니까 살짝 해봐. 혹시 이 노래 아주 칭찬해가 사실 제가 유행어를 생각하고 쓴 곡이긴 한데 한번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 빵 터질 텐데 아쉬워요. 아, 더 좋은 곡 쓸게요 여러분. 할 수 있어 후렴구? 네. 봐봐 해봐. 깬깬 키가 많나 괜찮아 너 오요. 자 뭐냐면 여러분 마이크를 간단해요. 양손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뭔가 표시를 이거 먼저 시작을 이렇게 할 건데요. 노래가 원, 투, 괜찮아 너 지금의 너를 그리고 찌르는 거예요. 나 아주 많이 칭찬해 이제까지 충분히까지만 하셔도 돼요. 네. 원래 더 있는데 더 하면은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. 그러니까 괜찮아 너 손가락 좀 준가? 네, 아주 많이 그래서 찌르고 얼굴에 꽃 그리고 나머지 그냥 즐기시면 돼요. 리듬 따라서 후렴구 해볼게요. 원, 투. 괜찮아 너 지금의 너를 나 아주 많이 칭찬해. 네,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 곡이고요. 저는 이 노래로 인사드릴게요. 아주 칭찬해 들려드리겠습니다.
마당에 온거나? 다 끝난 마당에 이게 뭔 개그를 다 끝난 마당에 혹시 듣고 싶었던 곡이 있으세요? 라이브에서 메로디요. 와, 썬데이 멜로디 듣고 싶으셨어요? 그대 내게 오면 와 I can't forget your smell 그거랑 그대 내게 오면 네, 이 정도 들으셨으니까 앵콜은 제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혹시 또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제가 조금이라도 라이브 이런 때가 없잖아요. 네. 혹시 있으셨어요? 네. 네, 그러면 제가 마음대로 앵콜을 골라서 해볼게요. 말씀드렸지만 요 셋으로는 이제 곧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나면 아마 거의 보기 힘든 셋일 거예요. 네, 그러면 마지막 곡은 단 한 사람이라는 노래고요. 사실은 제 마음은 축가 곡으로 널리 널리 쓰이길 바랬으나 바보같이 인스트 곡을 내지 않아서 네, 제 계획대로 안 돼버린 곡입니다. 네, 단 한 사람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
보고 싶단 말 한마디에 망설임 없이 내 이대로 달려와 주고 소원이라 조르면 싫다고 하던 너 결국에는 날 위해서 해주는 사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준 한 사람 언제나 감사합니다. 타은이었습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